제가 올해 12월까지는 중3을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컨셉을 잡아볼게요. 수능을 만점 받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중학수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너무 좋죠. 그쵸? 너무 가슴이 뛴다, 선생님. 와, 너무 멋있다. 선생님 사무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그럼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애들이 다 바빠요. 영상 보니까 네네. 대상 탔던데 제가? 올해 선생님? 네. 예, 네, 연락 주시지. 아우, 바쁘신데. 저 댄서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화등등 탁 축하 공연 스스로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중학교 수학책을 다 가져오셨네? 네,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이제 그만 놀 거고 정신 차렸거든요, 선생님. 제가 올해 12월까지는 중3을 끝내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목표는 뭐예요? 조회수? 아니요. 구독자 수? 아니요. 이유가 뭐예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로 중3 수학 풀이를 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면 돼요. 저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논 지 되게 오래됐을 텐데 그때 세 분이서 이렇게 하는데 와, 방송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2차 방정식까지 완벽하게 풀었어요. 인수분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인수분해요? 인수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를 분해하는 거예요. 네. 다항식을, 항 여러 개 있는 것을 곱골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 까먹었을 텐데? 갑자기. 안 까먹었으면 정말 천재예요, 천재. 딱 한 개만 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시오. 5만 원! 현금. 현금. 선생님,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합정공 곱창 얘기하셨어요. 합정공 곱창 기억난다. 이게 합정공이고요. 예. 이게 곱창이에요. 어머. 곱해서 3이 되고 합해서 4가 되는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에? 그래서 곱해서 에? 3이 되는 거는 3 곱하기 1. 이거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네. 와. 그러면 x 이렇게 해놓고 오, 나 기억한다. 곱해서 3하고 1이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야 더해서 마이너스 4고 곱했을 때 3이 되잖아. 그러면 미치겠네. 이 아이의 해는 3과 얘가 0이, 0으로 돼야 되니까. 아, 나 어떡하지 정말? 얘는 1인 거야. 오씨. 흥분스러워.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인수분해 하나 맞췄다고 현금 5만 원을. 와, 진짜 복습 안 하고 이 정도면 진짜 진심이시네요, 정말. 진심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한번 보고 이렇게. 이 정도면 금방 가실 거예요. 교육 채널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 장난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딸이요.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도 다 도움이 되고 친구 엄마들도 너무 도움됐다고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럴 때 되게 뿌듯했어요. 약간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집에 이제 혼자 딱 들어가면 그때 기분이 좋으려면 전 뭘 보냐면 드디어 정승재 1부 댓글. 와, 어떻게 악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딱딱한 수학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다들 수학에 한이 있어서 그래요. 통쾌한가 보다. 그럼 영상을 보고 이해한다는 거 느낌이. 그쵸? 저 중3 수학 마스터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한번 컨셉을 잡아볼게요.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네. 그런데 수능을 만점 받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중학수학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점 받는데 필요한 중학교의 지식은 무조건 전달. 너무 좋죠. 그쵸. 여기까지 끝내놓으면 곧바로 고1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진짜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진짜 우리나라에 정승재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경쟁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조회수 상관없으시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전 no problem. No? 피 발음 아닌가? No problem. problem 뭐 problem. 그래서 진강 선배가 2년 동안 배운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수준을 한번. 수준을? 네. 루트는 죽어도 몰라. 내가 루트를 왜 몰라? 루트 24가 2루트 6이에요. 이거 할 줄 아세요? 몰라요. 그럼 이거 하는 게 뭐 2, 3강 걸리겠는데? 그러면 함수 개념은?
1차함수 y = 4x 3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줄 아시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오로지 이거 할 줄 아시. 그건 알아요. 지금 이거 다시 가자고. 자, 이제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 가는데 필요한 중학교 첫 번째 이제 루트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곱근에 대해서 해야 돼. 이거 중3 과정이고. 네. 그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수를 체계. 네네. 유리수가 뭐고 무리수가 뭐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그 체계도 알고 계셔야 돼. 1차 방정식 풀 줄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2차 방정식도 풀 줄 알잖아요. 네. 근의 공식, 그다음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뭐 있는데 거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함수에서 1차 함수는 중2 과정이고 2차 함수는 중3 과정이고 이 두 개 너무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1차 부등식은 할 줄 알아야지. 요거 말고 이제 도형이에요. 네. 거기까지 네. 하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진짜 제대로 집중하잖아요. 나 이거 오늘 밤에 끝나. 하나만 알려주세요. 지금 제곱근 하나만. 그럼 나 오늘 제곱근 끝낼 수 있어. 잘 보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네. 루트 A라는 게 이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루트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2. 그래요. 그래서 이걸 2라 그래요. 네.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얼마예요? 5. 그러니까 이게 5예요. 네.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를 뭐라 그래요? 10. 그걸 10이라 그러잖아요. 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얼마예요? 4. 그럼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는?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루트예요. 앞으로 그런 수를 그냥 루트 15 그러기로 했어. 아, 네네네.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를 뭐라 그래요? 루트 81. 그걸 루트 81이라고. 아니지, 얘를 굳이. 그걸 9라 그러잖아요. 네. 제곱해서 80이 되는 수는? 그럼 걔는 루트 80. 그냥 그걸 루트 80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네.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8이요. 이건 또 8이고, 그쵸? 네. 그러면 루트 80이라는 그 수는? 네. 루트 64보단 클 거 아니야? 네. 81보단 작으니까 루트 81보단 작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루트 80은 8과 9의 사이에 있겠죠? 네. 8점 얼마 정도 되겠지? 네네. 네. 그러니까 얘를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만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네네네. 네. 인간의 능력으로서 얘가 정확하게 얼만지는 알 수 없어요. 아, 네네. 네. 이런 수를 무리수라 그러는데 네, 네. 지금은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루트 4, 루트 25, 루트 100, 루트 16, 루트 15처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수로 바꿀 줄만 아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봐요. 네. 루트에 대해서 16이 뭐라 그랬지? 이게? 4. 4인 이유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라 그랬잖아. 네. 그럼 루트에 대해서 A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요. 네. 그러면 루트 A 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A요. A겠지? 네. 진짜 잘한다. 그래서 얘는 A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요 밑에 있는 밑수가 네. 그냥 바깥으로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B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는 제곱이 있으니까 A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문제로 냈었던 게 이거지 지금. 네. 루트 24가 간단히 고쳐보세요 내가 그랬죠. 네. 그러면 루트 24라는 것은 4 곱하기 6의 24잖아. 그러니까 2는 나오겠네. 그렇지. 2는 나오면 되고 6은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2 루트 있는 거야. 제일 간단히 고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냥. 딱 쉽죠. 응. 1의 제곱이 1이고 2의 제곱이 4고 3의 제곱이 9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완전 제곱수 간단하게 제곱수라 그래요. 이런 제곱수만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네네. 조금 어렵게 해볼까? 루트 72. 네. 2는 8 곱하기 9야. 그럼 얘는 벌써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은 나와. 그 다음 8이야. 그런데 손수분을 한번 더 해보는 거지. 4, 2, 8. 그럼 얘 또 2의 제곱으로 나오네? 그러면 3 곱하기 2 이렇게 해요? 와우! 6 루트 2. 루트 72가 6 루트 2. 되게 잘하네. 금방 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망할 거 생각하니까 또 되게 마음이 무겁다. 저의 진짜 꿈이 뭐냐면 나무 위키에 수포자를 딱 치잖아요. 수포자.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을 일컫는 말. 2020년 중반까지 통용되는 단어였으나 정승재에 의해 사라졌다. 그러면 저 죽어도 돼요. 너무 가슴이 뛴다 선생님.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맨날 하는 얘기가 유전자가 좋아야 되고 뭐 공부에 소질 없으면 처음부터 기술을 배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네. 지하철 안에서, 네. 그때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업로드 되면 그냥 보셔도 충분하다고 저 생각해요. 그 정도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